뿅. 자, 요즘에 보험사에서 핫 이슈는 뭐냐면 바로 간호간병 서비스입니다. 간호간병 통원 1당.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다 같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 보호망. 일단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세 가지 사항을 항상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돈이 되는 정보 많이 많이 올려드리는 찐 보험 채널, 보호망 채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몇 달 전부터 간호간병 통합 입원일당, 정말 보험사마다 서로 경쟁하면서 처음에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1만원, 최대 지금 한 회사의 맥시멈 43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모럴 해저드, 역선택, 보험 사기, 제가 한마디로 보험금을 목적으로 나중에 괜히 입원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손해율을 감안해서 간호간병 통합 입원일당 중복 가입을 막아라, 아니면 한도를 조정하라고 지금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저 보호망은 간호간병 서비스 입원을 좋아하신 분들은 예전에 상해난 질병 입원일당 2만원, 3만원, 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비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포진되어 있는 간호간병 하루에 입원했을 때 30만원, 40만원 높게 가입이 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물론 입원 일당 때문에 입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보험료 적게 내고 입원비를 많이 받으시면 좋으시겠죠. 자, 간호간병 요즘에 전국에 점차 분포가 되어 있고요.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는 얼마 안 들고 입원하신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하게 시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간호사나 아니면은 간병인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함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족 입장에서도 옆에서 간병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매우 편안하게 가족분들께서 입원을 했다 할지라도 따로 시간을 안 내고 간병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집중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A사에서는 20만원, 뭐 B사에서는 30만원, C사에서는 지금 43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중복 가입, 중복 보장도 가능해요. 하지만 8월 23일 이후부터는 중복 가입도 맞고 또한 보장 한도도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개 중복해서 가입을 하셔도 좋고 한도가 높은 것도 좋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보호망은 수술비나 진단비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중복해서 가입하시면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되시지만 간호간병 통합 입원일당도 중복가입하면 중복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암, 뇌, 심, 요즘에 중대질병 걸려도 또한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수술이나 시술도 조기에 통원치료 아니면 하루 이틀 입원하고 퇴원하다 보니까 굳이 두세 개 중복해서 몇백만 원 받는 것도 좋은데 보험료가 부담되니까, 그리고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입원을 하겠어요. 입원을 오래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 통원 입원일당을 중복해서 무리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 개 가입해도 좋겠지만 욕심이고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비교해서 딱 한 군데만 알짜배기로 가성비 좋은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 보호망은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보험을 권유해드리기 때문에 여러 군데 중복하지 마시고요. 한 군데만 보험료나 보험금 지급, 납입 여력, 그 여러 가지 한도를 비교해서 가성비 좋은 쪽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보호망 30군데 회사 꼼꼼히 비교해서 어디 회사가 장단점이 있는지 꼼꼼히 설명드려서 추천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 보호망의 한줄평은요, 간호간병 입원일당 높은 한도 여러 개 중복해서 가입하면 좋겠지만 과연 입원을 며칠이나 할까? 며칠이나?